끼리끼리 렛츠기리. 자자 여러분 왔어요 왔어. 카카오 페이지 소설 매출 1위 그 작품이 왔어요 왔어. 화려한 템빨로 눈과 마음 모두가 즐거운 웹툰 템빨입니다. 삐뚤님, 아이씨 이것들 4월 1일이라고 굴하지? 템빨이 만화로 나온다니 굴하지? 나오는 랩 작가님이라니 굴하잖아. 4월 1일이라고 개꿀잼 몰카 준비한 거 아님? 그렇습니다. 하필 4월 1일에 오픈하는 바람에 만우절 의심까지 받았던 이 작품. 뭐 간절한 만큼 의심도 커지는 법이죠. 하지만 개꿀잼 몰카 아니고 진짜로 찾아왔다는 거. 4월 1일 만우절에 오픈. 여러분 지갑도 같이 오픈! 오픈! 게임하느라 대출도 늘고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친구들과도 멀어져가는 루저 인생 주인공.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게임에 몰두합니다. 벼랑 끝에서 남들이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레전드템을 발견한 우리의 주인공. 하지만 이렇게 순순히 흘러가면 재미없죠? 발견함과 동시에 바로 사망. 로또와 다름없는 레전드템을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본인이 굴컥해버린 주인공. 자,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이 파그마의 기소로 게임을 아주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합니다. 소설 1위의 작품이지만 이렇게 웹툰으로 처음 접해도 푹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아니 뭐 재미줬으면 뭐 말 다 한 거지 뭐, 안 그래요? 이동현님, 재밌구만. 재밌죠. 자네 혹시 장가에 들어올 생각 없나? 어? 여러분 어떤 소리 안 들리세요? 여러분 지갑 열리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잉여님, 나혼랩 스튜디오 팀 휴재 때리고 망 웹툰 템빨로 제각성에서 오셨네. 기가 막힌 타이밍 다시 한번 대박 터뜨려 주세요. 이분 눈썰미하라는 제가 정말 인정합니다. 다시 돌아온 템빨은 나 혼자만 레벨업과 같은 스튜디오가 맡았다는 사실. 애닐 ANAIER님, 옛날 템빨 웹툰 봤으면 지금 이 소리 못하지. 킥킥킥킥킥킥. 재밌고 퀄 좋구만. 왜 그래요? 사실 템빨에는 아주 아픈 사연이 하나 있다. 매출 1위 소설을 등에 업고 전에도 한번 웹툰으로 오픈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웹툰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번엔 어쨌든 미안하다! 라이린더님, 여러분 템팔 소설 정주행 중인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템팔 초반은 정말 안 걸릴 정도로 짜증나는 스토리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부분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이뤄내고 지금도 성장 중에 있습니다. 뭐 유라 지수도 별로다, 그림체 별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웹툰 제대로 시작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 작가님 믿고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초반 부분에 살짝 주인공의 인성이 드러나면서 꽉 막힌 고구마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부분을 잘 견뎌내셔야 나중에 사이다가 쏵 나옵니다. 만약 참지 못하고 중도 하차해버린다면 밤에 잠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꼭 끝까지 보기로 약속해주. 아 너무 옛날 거다. WMPFSMF 트리저스 부부이님, 엄마 누가 계속 댓글에다 스포를 해요. 소설 안 본 사람들을 위해 스포 자제 좀. 마지막으로 독자님이 알려주는 카카오 페이지와 함께하는 월화수목금토일 순삭꿀팁 알려드립니다. 닉네임 님, 월 묵향 다크레이디, 화 도구랑 던전 리셋, 수 이기의 거망생존기, 목 나혼랩, 금 도구랑 두 번 사는 랭커, 마존 현세 강림기, 토 템빨, 일 귀마트 완벽. 이분 뭘 배우신 분이네요. 최소 카카페 대학교 웹툰과 나오신 분인 듯. 자 오로지 템빨 하나로 레전드리 지금까지 얻게 된 우리의 주인공. 과연 돈독 오른 주인공은 자급자족템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쉽게 최강자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처음엔 고구마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웹툰 템빨이었습니다. 아 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고 댓글 좀 많이 써주세요.